가요쇼 이어지는 무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분은요, 입담하면은 입담, 거기에다 노래까지 하시는 분이시네요. 몰랐어요. 근데요,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이게 더 좋으실 거예요. 등치가, 어우, 너무 좋아. 그래서 듬직해. 무대에서 보면 무대가 꽉 차요.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네, 정말 열정적인 그가 노래하겠습니다. 차재민 씨의 옆집 남자 준비했다고 하거든요. 함께 만나보시죠. 가을이라서 날씨도 시원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. 그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잖아요. 그런 만큼이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시원하게 음악 잘 듣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계속 들려드릴 노래는요. 추석이잖아요. 그죠? 추석이니까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을 기다리는 겨울에 심는 보리가 있어요. 그래서 봄 동안 보리를 심어놓고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던 그 시절 보릿고개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